어제 열린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회의 시작 1시간 반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시간을 더 줄 테니 새로운 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는데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않은 상태라 연내 타결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한미 간 이견이 이틀째 만남에서도 좁혀지지 않자 미국 협상단은 1시간 반 만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미 대표단은 협상 파행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습니다.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to our request for fair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시간을 더 줄 테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준비가 됐을 때 보자며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아 연내 타결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지난 28년간 합의해온 협상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해야 한다며 인상의 한계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근무수당이나 미군 순환 배치 비용, 미국인 군무원과 가족 지원 비용 등 비용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총액 5배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로서는 둘 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등과 관련해선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우리 대표단은 강조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